오늘 말씀 시편 112편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복된 삶이 어떤 삶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나오는 그 내용 중에는 현재적인 땅에 속한 또 일시적인 보상 이런 것들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가져온 다른 차원의 복과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에 보여주는 이런 현재적이고 땅에 속한 일시적인 보상이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우리에게 가져온 다른 차원의 복과 어떻게 비교될까 그런 것입니다. 시편 1편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시편 기자가 계속 노래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자가 악인의 꾀에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축복을 2절 이하에서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말씀해 보면 후손이 강성하게 될 것이다. 강성하게 된다는 것은 군사적인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만큼 견고하고 패배하지 아니하는 그런 강성함이 약속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하게 산다는 것은 출생과 신분이 가져다 줄 수 없는 더 높은 고상함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후손이 잘 된다는 그 이면에 복음이 가져다 주는 그 축복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그 영향력이 크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어떠한 영향력보다도 효과를 미치는 영향력이 그런 의인의 삶 속에서 발견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경건하게 산다는 것 때로는 무슨 의미가 있냐 질문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이야말로 후손에게 큰 영향을 미쳐주는 후손이 강성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우리들에게 가져다 준다라는 사실입니다. 3절에는 외적인 번영이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고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와 재물이 있다는 것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 부와 재물에 앞서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복음이 가져다 주는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 디모데전서 4장 8절 말씀에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금생에도 약속이 있고 내생에도 약속이 있다. 범사에 복을 가져다 주는 그 근본 원인이 무엇인가 그것은 경건함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 집에 있는 어떤 부와 재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은 경건함의 결과물이다. 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히브리 문학에 나오는 흑암, 빛 이런 그 말씀들은 4절 말씀에 흑암과 빛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흑암은 고통과 질병과 인생의 재난을 상징합니다. 빛이라는 것은 번영과 은총과 형통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계명을 즐거워할 때에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고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5절 말씀해 보면 후한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앞장에서 보았습니다. 시편 111편에서는 4절 말씀에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로다. 하나님의 성품을 가리켜서 은혜롭고 자비하다고 말하였는데 오늘 이 말씀 5절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사람에게 적용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 사람에 대한 언급으로 이 하나님의 성품이 언급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경건한 자에게 대한 언급으로 바뀌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올바르게 세울 때에
자신을 닮은 사람으로 세운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으면 하나님의 그 자비대로 그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된 삶은 후한 삶이다는 것을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로 복으로 언급이 된 것은 6절 말씀입니다. 견고하게 선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견고한 그런 삶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복으로 얘기한 것은 7절에 나오는 온전한 평안으로 지켜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 마음을 굳게 정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여러 인물들을 보면 두려움에 잡혀서 살아간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 왕인데 끊임없이 두려움 가운데 살았습니다. 다윗 때문에 자기 왕위가 빼앗길까 봐 두려움 가운데 다윗을 죽이려고 늘 노력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떠나고 난 다음에 너무나 두려워서 신접한 여인까지 찾게 되는 그런 두려워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의인은 모든 두려움 위에 서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고 죄인을 사로잡아오는 두려움으로부터 건져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의인에게 임하게 된다. 그리고 의인은 대적의 멸망을 보게 될 것이다. 이 의인을 죽이려고 하고 핍박하는 그런 대적의 멸망을 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일곱 번째로 언급된 것은 구절에 나오는 그 이기심에서 떠난다. 그것도 후한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후함과 사랑의 마음, 이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의 칭찬을 들을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절 말씀에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뿌리 영광 중에 들리로다. 이 뿌리라는 것은 높아짐의 상징입니다. 영광의 상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우리가 칭찬을 받는 삶이 무엇인가? 그것이 비결이 있는데 후한 삶을 살아갈 때에 칭찬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지름길이 뭐냐? 그것은 나의 것을 내어놓고 다른 사람을 보하게 하는 후한 삶을 살아갈 때에 사람들의 칭찬을 받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여인 중에서도 많이 구제하고 또 다른 사람의 옷을 지어준 그런 여인에 대해서 사람들이 죽게 되었을 때에 그 집에 다 모여서 애통해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결국 이 의인의 삶은 악인의 삶과 크게 대조가 되어서 10절 말씀에서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며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 112편 전체를 돌아볼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그것은 이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한다는 것은 그 개인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명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그것을 그냥 줄줄이 외고 꿰고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그리고 후한 삶으로 의인의 삶으로 이렇게 우리의 삶이 5절 말씀에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면 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채택하고 변화되어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천적인 경건은 지혜의 시금석이다. 실천적인 경건이 되어야 됩니다. 실천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되어야 그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학은 탐구하고 알아내려고 합니다. 종교는 그것을 발견을 합니다.
그런데 경건은 그것을 취득한다, 얻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참된 경건은 얻는 것입니다.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천적인 경건이 지혜다. 실체적인 경건이야말로 지혜의 시금석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시편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우선순위가 복을 얻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계명을 지키려고 애쓰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복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준비시켜서 복을 받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복이라는 것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복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처럼 복을 달라고만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 아니라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계명을 지키려고 애쓰는 그런 삶,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삶, 그 말씀이 내 삶의 원칙으로 채택되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복은 분명히 우리들의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그것입니다. 1절에 시작하신 그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런 복의 형태가 여러 가지로 소개가 되고 있지만 그 복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리고 그의 계명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 계명대로 살아간다는 말은 결국은 우리의 삶이 이렇게 후한 삶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닮은 성품으로, 견고한 믿음으로, 평안으로 이렇게 변화되어 나가는 그런 삶의 모습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거꾸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복을 먼저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명확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나타나져야 된다. 그래서 실천적인 경건이야말로 지혜라고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경건의 모양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경건의 실천이 되어서 그 실천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지고 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놀라운 복을 받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계명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며 우리 가까이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복받는 데 초점을 맞추지 아니하고 복을 얻으려고 애쓰지 아니하고 계명을 지키려고 애쓰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경건의 실천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을 누려가며, 그로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가 함께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생애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